지금부터 이태곤 씨의 인물 탐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야말로 폼 잡지 말고 아, 예. 속 시원하게 다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태곤 씨를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배고픈 모델 이태곤의 우여곡절 직업 변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하시게 된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K본부에서 했던 딱 일기 슈퍼탤런트인가 그랬어요. 그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3차에서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연기 테스트 시험 보잖아요. 다섯 개 지문을 주더라고요. 열심히 한 거예요, 되게. 자신 있다 딱 갔는데 앞에 PD분들 앉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 PD분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여기 있는 건 안 시키고 예. 갑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애교를 부리면서 예. 살갑게 엄마 이러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남성적이니까? 남성적이니까 반대적인 걸 시킨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걸. 나갈까? 이러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한 걸 한 거예요, 이제. 엄마. 아, 요즘 좀 뭔가 좀 맞춰주기 성향도 가지고 있고 이걸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막 친구들한테 놀림 당할 텐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집으로 왔죠.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어린 마음에 충격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런 거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시키면. 방송 쪽은 나는 아니다. 성격이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에 웨딩샵 보면 이제 책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일반 모델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손님들 보라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웨딩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로. 네가 신랑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가 몇 살 됩니까? 그때가 이제 고3 때죠. 고3 때 이미 예, 예. 결혼 동정 이제 남성 역할을 성숙했으니까. 예. 어떻던가요? 모델사를 해보니까 힘들던가요? 대학교 1학년 때 겉으로는 나름 모델인데 화려하지 않습니까? 옷도 잘 입고 옷도 잘 입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근데 돈은 없고 겉모습만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일단은 멋있게 보여야 뽑히니까. 물론 이제 상위 1%, 2%의 모델들은 많이 벌었겠죠. 네. 아. 근데 그 밑에는 그 많은 무수한 이 사람들은 다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학교 수업도 빠지게 되고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제. 빚만 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돈은 없고? 돈은 없고. 폼은 자꾸 쉽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창피하게. 그러면 집안에서도 이제 그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전혀 안 해요. 모델에 대해서? 집안에서도 굉장히 혼났죠.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다. 싫다, 이쪽이.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발견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렇죠. 마침 이제 군대 22살에 딱 나왔는데 뭘 하려도 사회생활을 빨리 갔다 오면 낫겠다. 그래서 빨리 간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부모님 다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모델 생활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좀 삐져 있었어요. 남성의 상징 우리 이태곤 씨도 좀 꽁한 성격이 있군요. 약간 꽁했어요. 예.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노래 나오잖아요. 자, 집합 하잖아요. 진짜 꽁한 마음에 인사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저기 있다고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와. 갑자기. 그렇죠. 이 또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그 예, 그게 딱 있잖아요. 또 예. 부자 간에. 부자의 정이란 또. 아버지께서 말없이 담배를 탁 피우고 계셨는데 저를 그냥 잘 갔다 와라 그러시는 거. 그때 아버지랑 포옹을 처음 해본 거예요 이제. 아버지 갔다 와라. 갔다 오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군대에서 그 적응력이 빨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논산에 있었는데 논산 입소대 대기를 하잖아요. 첫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아버지랑 마음 풀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일단 소위 말해서 국민을 잡아야 되니까. 맘 잡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앉으라고 그러고 와. 예. 또 시키는 거 참 하기 싫어하는데. 예. 걸어가는데 발 맞추라고 왼발 하는데 얘가 쓰려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힘들었어요, 굉장히. 난 여기를 나가야겠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조교들 한 3명이 오더니 너 체육관 나왔다며? 그러는 거예요. 예. 얘다, 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만한 A4지 딱 주더니 내일 입소식 해야 되니까 네가 선임 훈련병을 하래. 예.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열중 쇼 하면서 충성하는 건데 대대장 앞에서
오늘 잠자지 말고 이거 다 외우라는 거야, 약식을. 다 자는데, 애들. 나도 잠오는데. 하... 세상에 날 가만 내두질 않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아... 잠이 안 오는 거죠. 다음 날 멋있게 하자, 대대장 앞에서. 이 양이 하는 거. 예, 하는 거, 예. 다 외웠어요. 네, 체력! 해가지고, 충성! 해가지고 다 한 거야. 괜히 잘했어. 잘했더니 계속 이상한 걸 시켜, 계속. 군대 가면 튀지 말라 그랬거든. 군대 가면 다른 거 정말로. 그래서 오늘 조교들 필요 없이 제가 애들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걸 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보다가 야, 너 조교 추천해 줄까?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남한테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 하느니 남을 시키자. 그게 내 성격에 맞겠다. 네. 통제를 당하느니 통제를 하자. 통제를 하자. 예. 체질이 또 맞고. 체질이다. 예. 와, 장난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공부하는 게 이제. 시험 봐요. 교범 하나 이만한 이거를 몇십 개를 가르쳐야 되니까. 예. 떨어지면 훈련 또 2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야. 지옥 훈련. 예. 딱 그 투스타까지 보고 되게 무서워요. 딱 검열하는데. 어, 그럼요. 열중시요. 차려. 돌아와. 딱 서야 되니까. 바짝 들었죠, 군기가. 그래서 길 가지고 그러는 시험 딱 보고 딱 합격해가지고 합격하니까 또 이제 완벽한 조교가 되기 위해서 2주간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특공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모를 막 20박스 시키질 않나, 정답질주로. 네. 본인이 강해져야 그렇죠. 동료들을 또 이게 바로잡을 수 있고 또 기강을 잡을 수 있으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예. 아, 그래, 조교 출신이면 그럼... 이쪽은 특공대. 네. 멋진 데 나오셨네. 아, 맞아요. 아. 특공대하고 조교하고 멋지게 오늘 또 대결 하필 찍는 겁니까? 딱 균형이 특공대. 어. 균형이. 아, 보면 압니까? 키 큰 사람들 특공대를 잘 안 돼. 다 들키죠. 노출되죠, 다. 나무 뒤에서는 다 보여요. 저만 작았으니까. 예. 특공대라도 조교를 어떻게 봅니까? 아, 특공대도 조교들이 있으니까 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전투제 사람 죽이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조교들은 이쪽 방송을 전시에 말입니다. 전시에. 아, 유사시에. 네, 유사시에 우리가 지금 적군을 이제 완전 일격에 보내야 되다 보니까 유사시. 아, 유사시면 아 진짜 허풍이 너무 이렇게 좀 커요. 아, 그렇지 않아요. 허풍. 아, 저는 허풍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리 이태곤 씨라든지 강호동 씨라든지. 이거 하나로. 아니 못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그 하나로 뭐? 이거 하나로 보내볼까? 이거 하나로. 저기 하나로?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큰일 나죠. 아, 역으로 어떻게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아,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 어쨌든 그런 거 배웁니다 우리는. 아, 그래서 유사시면 그 하나로 나를 보낼 수 있다고? 네. 내가 저항하는데도? 저항 안 할 때 해야죠. 뒤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해. 원래 나 배우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면. 그러면 이태훈 씨는 1대1 대결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상대방을 정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때? 아니요, 진짜 이렇게. 아, 딱 이렇게? 예. 대치 상황에서? 예. 때로 격투기를 하더라도? 예. 아,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거 하나. 예. 아, 그런 얘기 그만하고. 예. 괜히 또 이거 인터넷 검색어에 뭐 예? 도전자들 또 이렇게 자꾸 공격하고 하면은 피곤하니까. 다 이거 들고 와가지고. 예. 아니, 다 이거 들고 와. 제가 볼 때는 폭이 좀 지나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래도 좀 기가 센 훈련병들이 있기 마련이죠? 많죠. 조교도 사실 감당 안 되는 그 훈련병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 있죠. 그 군기 잡는 특별한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단 기술 제압을 합니까? 일단 처음에 딱 들어오면 네.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군대 간 남자친구들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든 거는 항상 솔직히 말이 안 되지. 5초 안에 어떻게 해, 다. 예. 뭐 시켜놓고 자 집합하는데 5초, 실시금 5초 안에 어떻게 해. 예. 뭐지 딱 5초입니다, 5초. 5초 아니면 좀 주면 7초. 그걸로 사람 정신을 빼나요. 예. 아니, 그리고 진짜 무서웠겠어. 왜냐면 그 조교는 또 모자가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모자를 이제 눈을 가리죠,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끔? 창이 일부러 길죠, 그래서 예. 모자가.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 눈이 딱 맞춰 지금 그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혹시 그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미안한 연예인도 있습니까? 연예인은 없었고 예. 상무팀이 들어왔었어요. 운동선수들. 예예예. 예, 예. 약간 좀 미안했죠.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군기가 안 잡힌단 말이죠. 이 미꾸라지 한 마리 있으면 전체가 확 흐려지니까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 기싸움이 있네요. 그럼 조교들끼리 회의를 해요. 왜냐면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예. 잡아야 된다. 예, 일단 그럼 독사 네가 나서라 이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욕탕을 같이 들어갑니다. 인식표가 있으면 티가 나니까 빼고 딱 들어가요. 몸 좋은 사람들만 탁탁 들어가요. 예. 같은 훈련병인 줄 알고 툭툭 쳐요 이렇게. 야, 저 비누 좀 줘봐 막 이렇게. 예. 그럼 그냥 줘요 일단 이렇게. 쓰라고. 예. 잘 열렸다. 나중에 이제 제일 먼저 옷을 입고 기다리죠. 아. 쫙 세워놓죠. 그때 얼굴 딱 보면 알거든. 아차 싶은 거지 이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샤워 깨끗하게 했으니까 예. 또 흙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내무실까지 갈 때까지 흙으로. 그러면 그냥 고무고무 다 따라합니까? 탁 보고 성의껏 했으면 봐주고 성의껏 안 했으면 또 다시 다 목욕탕 다시 가자. 그럼 또 긁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질렀던 게 지금 발성이 잘 돼가지고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별명이 뭐였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 뭐 독사, 뭐 터미네이터 이런 게 아, 그동안 별로 안 무서웠는데 갑자기 팡 무서워지는데 좀 귀여워서 예. 예. 아, 진짜 무서워요? 아, 제가 형입니다. 아, 예. 아, 진짜 형이네요? 그러면 형을 그러진 않겠잖아. 예. 근데 보통 저희 점호 시간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괴롭히는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재밌게 하자. 그래서 막 삼육과학을 했어요, 같이. 할 것만 딱 정산만 하고 자, 됐지? 자, 이제 한 판 하자. 그러면서 그때 유일하게 고참을 때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풀라고 막내들. 369. 야. DVD. 그거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야 팀워크. 그래서 일절 밤에 집합하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대신 혼낼 거 있으면 그날 혼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기가. 남들은 뭐 제대 이틀 전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일주일 전부터 서운했어요. 아, 내가 이걸 떠나야 되나. 정이 든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완벽하게 조교를 임무로 완수했으면 아, 군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뚝쟁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하니까. 보고하는 날 중대장님이 너 꼭 보고해야겠냐.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정도면 진급도 금방 되고 내 2학기 있어라. 너 꼭 있어야 된다 너 이 부대에. 쟤네 그때 머릿속에는 모델 생활 미련도 좀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근데 갈등은 된 건가 사실? 갈등 됐죠. 안정된 직업을 택할 것이냐. 좀 적지만, 예. 월급이 적지만. 모험을 할 것이냐. 잠깐 고민했죠.